네, 안녕하세요. 재미드래큐 김보람입니다. 코스피가 5일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폭은 장 초반보다 조금 줄어들었는데요. 네, 그래도 애플 효과에 삼성전자가 130만 원 다시 밟으면서 장을 이끌어주고 있기 때문에 좀처럼 밀리지도 않는 모습입니다. 먼저 이 시각 지수 흐름부터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5거래일 만에 반등하며 1980에서 출발한 지수는 다시 5일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수급의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었는데요. 기관 쪽에서 매도로 전환했습니다. 현재 37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오늘까지 이틀 연속 매수하지만 매수 물량은 제한적입니다. 240억 원 정도. 개인 쪽에서 매수로 전환했는데요. 460억 원 정도 현재 매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이 선물을 2,800개약 정도 매도하면서 프로그램 매물도 900억 원 정도 출하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등 시총 상위주들을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하면서 그래도 지수는 선당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4포인트 오른 1,967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합니다. 490에 반등하며 출발한 코스닥도 상승폭을 줄여나가다가 현재는 하락 전환했습니다. 48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외국인 쪽에서 오늘까지 8거래 연속으로 매도합니다. 30억 원 정도 팔고 있고요. 기관도 3일 연속 매도, 현재는 260억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결국 개인만 사고 있는데요. 개인의 매수 물량이 290억 원 정도고요. 특징적인 점은 애플 효과로 또 IT 관련주들이 조금 두각을 보이고 있고요. 미국에서 광우병소가 발견됐다는 소식에 닭고기 그리고 수산주, 백신주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어제보다 0.6포인트 정도 내려와서 486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 점검합니다. 유로존 위기감 완화의 소폭 내리면서 출발한 이후에 닷새 만에 하락 전환한 건데요. 간밤에 네덜란드와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의 국채 발행이 무난하게 맞춰졌다는 소식에 불안감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FOMC 경계감도 작용하고 있어서 낙폭을 조금 줄여가기 있는 모습인데요. 1140원대 잠깐 올랐다가 현재는 1139원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해봤습니다. 잠시 뒤부터는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이어지는데요.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열려 있습니다. 이 번호로 매수하신 종목명과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문가와 직접 통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1613번 이용하시면 됩니다. 문자와 전화 모두 다 안 되시는 분들은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락을 게시판으로 참여 신청 가능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시황과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솔로몬 투자증권 목동지점의 김동섭 이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증시가 지표는 부진했는데 이미 예상했던 결과였는지 덤덤했습니다. 오히려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네덜란드 그리고 이탈리아, 스페인까지 한 달 전보다 금리가 뛰어오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국채 발행을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렸고 무엇보다 애플의 호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영향까지 모두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어저께 그 유로존은 대부분 나라가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 미국은 그 다우는 상승하고 나스닥은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유로존이 그 상승하게 된 것은 이제 지금 유로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프랑스고 두 번째가 네덜란드입니다. 프랑스는 이번에 그 대통령 선거가 5월 6일 날 2차 선거가 있는데요. 여기서 누가 되느냐, 사르코제가 되느냐, 올랑도가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로존의 EFSF라든가 ESM의 기초자산이 프랑스하고 독일이기 때문에 프랑스하고 독일의 연합이 깨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이제 시장의 잠재적 악재로 있고요. 또 네덜란드가 지금 재정 감축에 좀 실패를 해서요. 이것 때문에 조기 총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평가기관에서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도 언급을 하고 있는 그런 불안정 속에서도 어저께 네덜란드가 국채 발행에 성공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장에서는 다우는 상승을 했는데 실적에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이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당 순이익이 뭐 10불 정도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애플이 장내에서 한 2% 정도 하락하고 마감을 했죠. 마지막 장에 시장은 외에서 애플 실적을 발표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습니다. 주당 12불 30센트 정도가 나왔죠. 걔네는 9월 법인이기 때문에 지금 2분기가 나온 겁니다. 근데 3분기 때는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핸드폰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분기보다는 다음 분기에서 좀 어려움을 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서 애플이 굉장히 많이 뛰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뭐 7% 육박하는 모습이죠. 그로 인해서 나스닥이 1.4%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본장에서 실제로 그러한 결과가 나올지는 오늘 저녁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저녁에는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시장의 모습을 보면은 3차 양적 완화 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저께 미국에서 지표가 여러 개가 나왔죠. 4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예상밖에 저조한 모습입니다. 69.2 정도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주택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게 그 굉장히 좋지 않은 겁니다. 좋지 않은 건데도 불구하고 신규 주택 매매 건수가 약 32만 건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뭐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쁘지 않은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우는 어느 정도 버티는 모습이 나왔죠. 지금도 시간에서 S&P 선포는 0.4% 상승하고 있고 나스닥 1.4%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나스닥과 S&P가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장이 지금 이렇게 많이 상승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수급의 문제가 좀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유럽계 자금이 좀 많이 나가고 있고요. 특히 선물에서 외국인들이 누적으로 현재 2만 개 이상을 매도를 쳐놨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오늘도 한 2,800개 매도를 쳤죠. 그래서 쇼커버링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매도가 매수로 전환해서 환매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과거 사례를 보면 외국인들이 최대 맥시멈으로 때리는 물량이 누적으로 한 2만 4천 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거의 다 와가는 그런 상황인데 얼마 전에 그 미국의 유로존에서 LTRO를 2차까지 돈을 많이 풀어줬기 때문에 그 돈이 국내에서 들어왔다면 추가적 매도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더 생각해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과거의 사례를 보면 2만 1천 개에서 2만 4천 개 사이면은 항상 쇼커버링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고요. 오늘 외국인과 개인이 현물에서 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인이 250억, 개인이 510억을 사고 있고 기관이 420억을 매도를 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것은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개인은 항상 보면 하락할 때 사고 상승할 때는 매도하는 게 규칙인데 꼭 반대로 할 때는 그게 단기적 꼭지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그 말씀 드렸었는데 그 다음날부터 주가가 또 빠졌거든요. 근데 오늘도 개인이 한 510억 매수하는 게 좀 상승할 때는 버거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매도 현재 940억 정도가 나오면서 시장을 좀 흔들고 있습니다. 오늘 그 업종별 모습을 보시면 그 외국 기관들이 사실은 그 매도가 420억밖에 안 되는데 물량은 한 200만 주 이상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260억을 사고 있지만 물량으로는 160만 주 팔고 있습니다. 개인이 510억을 매수하고 있지만 물량으로 한 400만 주 사고 있죠. 결국 개인만이 사고 있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위에서 물량을 개인한테 많이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느냐라고 판단을 해볼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구간에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들이 지금 보시면 화학업종이 한 670억을 매수하지만 전기전자업종과 운송장비에서 매도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외국인 기관은 화학을 매도하고 있고 전기전자 운송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국내장이 좀 버팀목이 됐던 것은 자동차주가 역시 현대고수 1%대, 현대차 1%대, 기아차 1%대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주에서 한국타이어라든가 금호타이어가 더 방어를 해주고 있고 만도도 한 2.6%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상승했던 종목 중에 보험업종인 그 삼성화재가 오늘도 상승을 하고 시장 견역하는데 특징은 삼성전자가 다시 130만을 뭐 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애플 상승분을 많이 반영하는 게 아닐까라는 점 생각도 해봅니다. 막판까지 상승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적으로 되게 중요한 자리가 1966포인트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 지점은 3월 7일 저점이었죠. 이게 어제 깨졌다고 오늘 다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지점을 안착하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시장에는 그 상승 모멘텀이 좀 부재한 상태라고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역시 관망이 가장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투자 전략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솔로몬투자증권 목동지점 김동섭 이사와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네, 개미들의 종목 상담 수요일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우진투자 컨설팅 이성규 팀장 그리고 우리투자증권 강남 S&G센터 정태근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상담도 즐겁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역시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주신 분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가 굉장히 밝으신데요. 종목 상태도 굉장히 좋은가 봐요. 종목은 그렇지 못한 것 같네요. 네, 일단 목소리는 밝으신데 좀 어떤 종목들이 고민이신가요? 예, 삼성물산이요. 네, 삼성물산이요. 네. 한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아니요, 삼성전기랑 두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삼성물산부터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 들어보겠습니다. 예, 7만 8천 원에 50%예요. 7만 8천 원에 50% 매수를 하셨고요. 네. 얼마 전에 매수하신 건가요?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얼마 안 됐는데 네. 좀 많이 내려오네요. 네, 그리고 삼성전기는요? 많이 삼성전기는 예, 10만 원에 30%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기는 10만 원에 30% 보유 중이신데 일단 수익 중이시고요. 네, 시청자님. 네네. 네, 혹시 지금 TV로 보고 계신 건가요?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TV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시고요. 네. 제 목소리는 전화기 통해서 수화기 통해서 들어주세요. 네. 네, 답변을 조금 느려줄 수가 있어서요. 삼성물산부터 포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7만 8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50%. 삼성전기는 10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로 수익 중이시고요. 현금 비중이 20%입니다. 이 두 종목 일단 고민이 되시는 부분은 삼성물산일 것 같은데요. 집중적으로 해서 네. 정태근 전문가님과 함께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대화 나눠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혹시 뭐 방송 뭐 자주 보세요, 저희? 혹시 자주 보시나요? 네? 저희 방송 혹시 자주 보세요? 아, 예, 매일 보고 있습니다. 아, 예, 일단 먼저 감사하다고 말씀 좀 먼저 드릴게요. 네. 예, 일단은 뭐 두 종목을 하셨는데, 일단은 그 좋은 거부터 볼까요? 안 좋은 거부터 볼까요? 안 좋은 거부터요. 아, 그러니까 삼성물산부터 봐야겠네요. 네, 네. 예. 자, 일단 삼성물산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 조금 사고 나서 좀 빠지죠. 어떻게 네. 보니까 조금 눌림 그 제 생각인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렇게 눌림목이라 생각하고 좀 들어와서 이제 조금 반등 주겠지 싶어서 그 네. 들어갔는데 들어가신 것 같은데 그 생각과는 달리 그냥 밀려버리는 것 같아요. 네. 그죠? 저는 한 8만 5천 원 정도 네. 보고서 들어갔거든요. 네. 단기로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등기로 가져가려고 했던 건데 네. 조금 내려오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기관들이 많이 네. 파는 것 같아서요. 사신 날짜가 그 네. 4월 달 초반이세요? 아니면 3월 달에 사셨어요? 아, 지난주에 샀습니다. 아, 그래요? 네. 사신 자리가 조금은 아쉽네요. 그리고 네.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금 현재 그 삼성물산이 그래도 그 건설주 중에서 그래도 제일 잘 버텨줬어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그래서 삼성물산 좀 선택하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삼성물산만 조금 밀리게 된다면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현대 그 건설주가 많죠. 대림산업, 현대건설, 대우건설, 그것도 뭐가 있을까요? 그 대우, 대림, 현대, GS건설, 삼성엔지니어링 네.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건설주 전체적으로 다 안 좋죠. 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삼성산 같은 경우에 좀 그래도 버텨줄 수 있었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니까 그 시장이 건설주가 잘 갈 때는 상사 부분이 도리어 짐이 되는데 지금은 도리어 그 건설주들이 빠지더라도 이게 안 빠진 게 상사 부분 때문에 좀 덜 빠졌었거든요. 네. 그런데 제일 괜찮았었고 근데 지금 제일 뒤늦게 지금 삼성물산이 빠지는데 이게 조금 추가적인 하락은 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건설주 두 가지 약재 있죠. 대건설 네. 같은 경우는 뭐 실적 둔화 얘기도 있지만은 그 PF 부실 계획이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거 검찰 내사 소식 비자금 소송 그 얘기 있죠. 네. 그래서 지금 건설업종 전체적으로 그 조금 말씀드린 그런 연휴 때문에 건설주가 좀 단기적으로는 좀 못 올라갈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이거 다음은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자, 사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차트를 좀 땡겨 보면은
자, 볼게요. 지금 8만 원 정도 가격대 전까지는 잘 올라갔죠? 잘 올라갔는데, 이 흐름이 좀 계속해서 이렇게 위쪽으로 방향을 틀어주면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8만 5천원까지는 가져가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지금 차트 보니까, 주중 차트를 보니까 꺾여버렸죠? 그럼 지금, 주봉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이게 5주선이 7만 8천원이거든요? 7만 8천원을 이탈할 때는 조금 파는 게 나았겠죠? 그, 저번 주는 4월 셋째 주, 요 자리를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 사시고 난 다음에 그 반등이 넣지 않은 상황에서 78,000원 이탈할 때 일단 파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엔 단기 추세가 일단 좀 꺾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은 85,000원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조금 매도를 좀 하시는 게좀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78,000원 차 1차적으로 자리 놓쳤고 지금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내려 본다면은 자, 추세선을 그어 보면은 순수하게 기술적으로 가격만 보면 어디냐면은 73,000원 정도 가격이 나와요. 그 작년 12월 달 같은 경우는 저항이었고, 그리고 올해 3월 달 같은 경우는 지켜줬던 자리죠. 그러면 다시 한번 73,000원 접근을 했죠. 그러면 73,000원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손절해야 되겠죠. 그쵸?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74,300원에 서둘러 팔 이유는 없지만은, 73,000원 못 지켜주면은 일단 조금 매도 쪽으로 손절매 쪽으로 생각을 하셨다가 다시 재접근을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네. 그리고 삼성전기는 그 보자. 요거는 주봉 차트 요 차트 바로 볼게요. 요거는 지금 위쪽으로 그 가파르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안정적으로 잘 올라가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전에 삼성물산처럼 주봉 차트를 보고 꺾이는 흐름이 아니면 이건 계속 갖고 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가격대를 제가, 이거는 일단은 요거는 다른 거다 필요 없고요. 그냥 갖고 가시면 돼요. 이거는. 우선은. 그래서 가지고 계시다가 삼성물산처럼 조금 그 주춤주춤 하죠? 그럴 때 다시 의뢰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요거 잘 올라가고 있거든. 지금 사신 가격대가 10만 원이고 지금 주가가 10만 7천 원이다 보니까 조금 걱정은 되실 건데 지금 이게 자기 알아서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의뢰를 하시면은 더 헷갈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요거는 그냥 놔두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거 수급 봐야 되는데 그 기관 계속 사죠. 그러니까 딴거 하지 마시고 일단은 갖고 계시면서 기관 수급만 보세요. 정못 참겠다 싶으면은 기관이 한그 적어도 이틀 연속 매도 나오면 그때 가서 다시 의뢰를 하시고요. 요거는 일단은 믿고 한번 가져가 보세요. 그래서 목표가를 굳이 그 제시는 하고 싶지 않은데 일단 우선은 12만 원까지 일단 보시고 12만 원까지 보시고 기관이 이틀 연속 매도하면 그때 가서 의뢰를 하셔도 안 늦다. 이해되시죠? 예, 일단 삼성전기는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삼성물산은요, 중기로 가져가면은 어떨까요? 중기 같은 경우에 일단 요게 조금은 그 방금 말씀드린 그게 좀 해소가 돼야 될것 같아요. 비자금 조성 문제라든지 그 PF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자, 잘 보세요. 해외 그 삼성물산이 국내보다는 해외 건설사죠. 대우건설도 마찬가지로 국내보다는 해외 쪽이었죠. 근데 국내 건설사들은 해외 건설사에 비해서 못 갔죠. 근데 못간 이유가 PF 때문에 못 갔죠. 부실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국내 건설사로 한정됐던 PF 부실이 지금 이제 해외 건설사 쪽으로 갈수 있다는 그게 제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것만 해소가 된다면은 굳이 제가 팔라고 할 이유도 없는 거고요. 지금 PF 때문에 난강토건 자빠지고 삼보토건 자빠지고 LIG 건설 자빠졌죠. 제가 그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삼성물산과 삼성전기 봐드렸는데요. 어떻게 답변 해결이 되셨습니까? 네, 나중에 또 고민 생기시면 개미들의 큐 전화 주시고요. 문자도 좋고요.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전화 받아봤습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아름다우시네요. 네, 다음 문자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한번 살펴볼게요. 한전 기술 들어왔습니다.
11만 2천 원에 매수하셨대요. 비중이 20%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 궁금하시다고 7730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 팀장님? 네, 일단 뭐 한정 기술 그 이전부터 이제 많이 내려왔긴 했는데요. 그 추가 매수를 여기다 하기에는 아직까지 뭐 확실한 그 어떤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자체들이라든지 실적 개선이 뭐 올해도 또 증가한다라고 하는데 뚜껑을 일단 열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추매하기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한전 기술은 뭐 아시다시피 원자력 관련해서 가장 이렇게 수주가 많죠. 특히나 그 발전,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뭐 플랜트 부분에 있어서 그 설계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한전 기술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그 공기업, 뭐 이렇게 해외 뭐 발전소라든지 우리나라 발전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계를 담당하고 있고, 특히나 그 원자력 부분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죠. 왜냐하면 이 원자력 같은 경우는 좀 남는 게 많습니다. 사실상 공사를 해보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전기술도 그런 설계 용역 쪽에서는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아요. 한 20% 정도가 영업이익률이 남는 그런 기업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다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죠. 아무리 그 어떤 산업이 계속해서 그렇게 좋다, 뭐 정부에서 밀어준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을지는 솔직히 좀 의문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원자력에 이제 아무래도 원자력이 대세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치중이 돼 있다 뿐이지 여러 복합 화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전반적인 에너지 수요는 계속해서 어차피 그 미래에도 계속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이제 좀 기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한정기술 원자력 테마 있으면 갑자기 확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쌀 때 좀 사면 단기적으로 차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사실요, 공기업 같은 경우는요. 네. PER 지수도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항상 고평가,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니라 고평가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죠. 그만큼 정부에서 관리도 많이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보유 관점에서 가져가는 것이 좋지 단기적으로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별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추가 매수는 저는 보류하는 것으로 판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일단은 크게 뭐 손절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좀 위험성 자체는 있습니다. 원자력이 뭐 항상 좋을 수 있는 것만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손절가는 6만 원 선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목표 주가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이 기업 자체가 원래 한 16배수에서 한 25배수 정도 움직였고 올해 한 4천 원 정도가 지금 주당 EPS가 입에서 4천 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적용해서 약 9만 원 선을 목표 주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추가 매수하시는 거는 권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셨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IM과 그리고 사람인 HR 들어왔는데요. 보내주신 분은 2443번님이십니다. 두 종목 보내주셨는데 IM 매수가 7,590원에 비중이 10%, 그리고 사람인 HR은 16,900원에 비중이 25%라고 하시네요. 두 종목 살펴볼까요? 예. 자, IM부터 먼저 한번 좀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IM 같은 경우에, 일단은 그걸 좀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스마트폰 갤럭시 X2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회사가 삼성전기도 있고, 파트론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말씀 제가 왜, 이 부분에서 좀 구분이 돼야 될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파트론 같은 경우는 500만 화소고요. 그리고 삼성전기가 800만 화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IM 같은 경우 현재 그 800만 화소 카메라 모듈을 현재 그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게 삼성전기에서 분사를 했어요. 분사를 한 다음에 그 800만 화소 카메라 모듈하고 뭐 했을 계획인데 이거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800만 화소 카메라 모듈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먼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IM이 직접적으로 삼성전자의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카메라 모듈을 삼성전기가 만드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IM이라는 회사가 만든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작년 10월 달부터 지금 이제 그 올해 3월 14일까지 3,500원에서 8,500원도 두 배라고 봐야 되나요? 두 배 정도 가까이 올라왔는데, 일단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선 반영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갤럭시 S3가, 지금 5월 달에 나오나요? 5월 달에 나오는, 5월 달인가 하여튼 나온다 그러는데,
그때 들어가서 판매량을 보고 아마 2차적으로 주가 흐름이 연출이 되지 않겠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쨌든 단기적으로 주가는 꺾였어요. 추세는. 누가 봐도 이거는 꺾였다 봐야 될 것 같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3,500원에서 지금 주가 이렇게 올라왔죠. 3월 중순까지 8,500원까지 올랐는데 여기서 어떻게 본다면 기관들이 먼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갤럭시 S3에 800만 화소 카메라 모듈이 들어간다는 것을. 근데 중요한 건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1차적으로 시세가 낮고 지금 이제 주가가 조정받죠. 그리고 나서 반등을 줬지만은 아마 여기서 사신 것 같아요. 반등 줄 때 여기서. 사고 난 지 다시 꺾이죠. 그러면은 지금은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갤럭시 S3가 나오고 난 다음에 여기 이게 갤럭시 S2만큼 많이 팔려 나가느냐 그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판단은 저도 할 수 없는 거고 이 종목을 사신 분도 할 수 없는 거고요. 기관이 계속해서 이 종목을 끌어올린다면은 그 판매가 잘 될 거란 그런 예상 때문에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딴 게 없어요. 지금은 샀다 팔았다 다시 사더라도 지금 보시죠. 121선 지지 받았죠. 받고 나서 반등 주고 다시 한번 미끌리죠. 그러면은 121선 위에서 이렇게 그 쌍바닥 있죠. 소위 뭐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짝꿍댕이 패턴, 그러니까 N자형 패턴 이렇게 이중 바닥이 나오면서 추세를 이렇게 돌리는 흐름이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네. 그래서 121선 요 보자 가격이 6,800원 정도 되네요. 6,800원까지 다시 접근을 했을 때 여기서 지지를 못 받는다면 1차적으로 매도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갤럭시 S3가 많이 팔려가지고 위에서 부각되면서 다시 가면서 주가가 올라갈 때 접근을 하시더라도 지금은 어쨌든 추세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꺾였기 때문에 요 이중바닥 120선 위에서 이중바닥을 만들면서 추세를 못 돌리면은 일단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는 매도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자, 사람인 HR 요 정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뭐지 그 이번 정권이 한다. 그 총선 와가지고 테마가 형성이 되는 게 저출산하고 노인복지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한 가지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청년 고용 문제 있죠. 청년 실업 문제가 좀 부각이 되면서 사람인 HR이라는 종목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자, 요게 볼게요. 지금 일단은 다시 한번 그 보자. 고용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이렇게 반등을 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매물대가 있죠. 여기 보자. 16,000원에서 18,000원 정도 매물대가 있는데 여기서 일단은 매물대가 나오다 보니까 반등 시도가 나왔지만 윗골이 달아버리고 도지형 만들어버리고 오늘 밀려버리고 그리고 어제 밀려버리고 오늘 5일선 이탈하죠. 그러면은 자, 보세요. 고용 테마가 다시 형성이 어느 시점에서 될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16,900원. 제가 보기에 날짜를 보니까 4월 23일에 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시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본인의 의도대로 이게 18,000원대 매물을 뚫어보면서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 버리면은 갖고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네. 보세요. 5일선 이탈, 어저께 은봉으로 이탈했죠. 근데 오늘 쪽에서 5일선 아래쪽에 주가가 5일선 밑에서 저항을 받고 있죠. 어쨌든 도지형 만들면서. 자, 볼게요. 땡겨볼게요. 5일선 저항되고 있죠. 그러면은 내일 쪽에서 이건 무조건 양봉 나와야 돼요. 내일 쪽에서 무조건 양봉이 나와야 요런 흐름 나오면서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일 쪽에서 만약에 5일선 회복 시도하는 이렇게 양봉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요거는 일단은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 팔고 네. 제가 보기에는 15,000원 아래쪽 14,000원에서 요 자리에서 한번 재매수를 하신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지모는 은봉 이틀 때 맞으면서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 안 늘죠. 그렇다면은 일시적인 반등이든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N자형 추세 전환이든 나올 가능성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내일 쪽까지 한번 지켜보시고 내일 쪽에서 기술적 반등으로 끝나든 아니면 추세를 돌리는 흐름이 나오든 간에 일단 양봉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양봉이 나올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거래량이 이때처럼 무조건 받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내일 쪽에서 만약에 거래량이 받쳐주는 양봉이 나오게 된다면은 갖고 가시고요. 그게 아니라 내일 쪽에서 양봉이 나오더라도 거래량이 안 받쳐준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매도를 조금은 하시는 게 반등을 이용해서 매도를 좀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조금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문자를 굉장히 많이 보내주신 분인데요. 3120번님께서 뉴프라이드 보내주셨어요. 문자가 굉장히 장문의 문자를 보내주셨거든요. 좀 간추려서 읽어볼게요. 이성규 팀장님, 뉴프라이드 타이어 관련주라고만 알고 있는데 도대체 뭐 하는 기업인가요? 미국 기업이라고 해서 국내 기업보다 좋은 기업 같아서 매수했는데 주가가 형편이 없네요. 자꾸만 내리는데 미국에 이거 갈 수도 없고 답답합니다. 기업 내용 알려주세요 하시는데요. 문자가 굉장히 길어요. 사실 네. 더 길어요. 저도 길게 말할까요, 그럼요? 아니요. 아, 네. 아, 일단 그 뉴프라이드라는 회사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 부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복합 운송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복합 운송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운송 수단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들을 여러 가지 사용하는 거예요. 뭐 기차를 사용할 수도 있고
뭐 항공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버스를 사용할 수도 아니 그 트럭 같은 거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데 복합운송에서 그러니까 컨테이너 하나를 옮기면서 가는 게 이게 복합운송입니다. 그러니까 적재를 물론 환적은 하죠. 이제 환적이라고 그러죠. 화물을 옆으로 실어 나르는 거 환적이라고 하는데 환적을 하는 건 맞긴 맞는데 컨테이너를 담아서 가기 때문에 환적이 굉장히 간편하게 움직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복합운송이라고 합니다. 근데 복합운송을 하는 업체들에게 있어서 그 특수 타이어죠. 이게 일종의 말하면 특수 타이어인데 일반 우리가 승용차 끌고 다니는 그런 타이어가 아니라 특수 타이어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자동차가 잘 팔린다, 뭐한다 해가지고 만약에 뉴프라이드를 그래서 매수하셨다면 그거는 이제 잘못된 거죠. 이거는 전적으로 뭐와 연관이 되냐면 물류, 그러니까 물동량하고 연결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지금 물동량이 그렇게 뭐 좋진 않죠. 좋진 않고 지금 분명히 뭐 해운업계도 그렇게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뭐 2분기 마지막 정도나 돼야 이제 회복이 될 것이다. 아니면 올해 연말이나 올해 3분기나 회복이 돼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근데 실제적으로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좀 이제 한 가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이 이제 경기 회복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주택 판매 지수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택 가격이 실제적으로는 중요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백내 거래가 많아봤자 가격을 올리려는 주체가 없다 그러면 그 주택 시장은 회복은 안 됩니다. 근데 최근에 가격이 좀 오르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 미국 경제가 빠르진 않지만 미약하게나마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물동량이 늘어날 확률은 높아집니다. 높아지면 뉴프라이드 같은 경우는 주 운송 그 운송 사업에 있어서 미국의 비중이 많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좀볼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하지만 이 기업이 지금 실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왜안 좋냐면 그 원재료 부분, 그러니까 이런 운송 타이어 부분에 있어서 뭐 원재료는 그렇죠. 유가, 당연히 타이어가 고무랑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유가 부분이 있겠고 그런 부분들이 좀 압박이 많이 다가오면서 역시나 당기순이익, 여금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은 큰 폭으로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회복하는 데는 물론 지금부터 회복은 하겠지만 회복을 못하게 됐을 때는 주가가 역시나 추가적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전적으로 이 기업은 미국의 경기 회복과 말 그대로 맞물리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일단은 보유 관점에서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보유 관점 제시를 해드리겠고 1860원 선을 제가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일단 이 부분 좀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만약에 그 원가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면 이 기업은 이익 부분 빠르게 개선이 될 겁니다. 물동량도 그만큼 많고요. 근데 물동량은 늘어납니다. 이 회사는 물량 수주하는 건 맞습니다. 이익이 적게 남기 때문에 지금 문제인데, 네. 그럼 원가 회복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다음 실적 때 바로 원가 회복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확인하시고 그때 다시 한번 또 상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들어왔는데요. 이 종목은 6547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23만 원에 사셨고 비중은 20%신데 자꾸 빠지네요. 추가 매수해야 할지 아니면 손절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하시는데 삼성 엔지니어링 오늘 많이 내려요. 일단 1분기 실적은 양호했지만 신규 수주 측면에서는 부진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어떻습니까?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삼성 엔지니어링 뭐 어차피 건설주고요. 그리고 뭐 네. 그리고 삼성물산에서 건설주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자, 요거 실적 잘 나왔어요. 지금 그 지금 화면을 보고 있는데 지금 요게 잠시만 실적이 1800 영업이익이 1893억 기록을 하게 되면서 지금 4분기에서 턴어라운드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게 주가가 오늘 상당히 많이 빠지죠. 네. 예, 물론 시장이 빠지면서 빠지는 것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제가 좀 전에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그두 가지 악재 있다 그랬죠. 대림산업 그 비자금 수사 그 얘기 현재 지금 나오고 있죠. 그리고 제가 대우건설 영업이익이 많이 그 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던 회사가 절반을 깎여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해외에서 벌어들인 걸 PF로 다 까먹었어요. 지금 절반 정도 587억 정도 PF 손실 나면서 제가 이게 왜 드리냐면 지금 건설주 실적 잘 나온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어제 방송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PF 부실이 국내 건설사 지금 해외 건설사로 옮겨가게 되면은 지금 건설사 다 빠질 수가 있어요. 지금은 23만 원 이것도 손절가 놓치셨네. 이거 22만 원에서 쌍바닥 못 만들면 이거 무조건 매도하는 자리인데 이게 오늘 밀려버리니까 못 파는데 이거는 무조건 파세요. 일단은 파시고 요거는 20만 원 지켜주면은 그때 다시 들어가세요. 이게 호남 석유 실적 안 나오면서 30만 원 깨져버렸죠. 중기적인 지지력인데. 그러면 삼성 엔지니어링 요 건설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봉 차트로 볼게요. 주봉 차트 보면 20만 원이 지지라인이죠. 요거 매도하고 나서 지켜주면 들어가시고요. 지금은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했던 요두 가지 악재 해소 안 되면은 제가 보기엔 시장 올라가도 건설주 못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건 물론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추가 매수, 뭐 손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손절하시라고 일단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손절하시는 게 좋겠다. 삼성 엔지니어링 들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전화 왔다고 하니까요.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디에서 전화 주신 건가요? 예, 부산입니다. 네, 부산에서요. 반갑습니다. 부산하면 왜 이렇게 반가울까요? 자,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사람인 HR. 네. 있네요. 네, 사람인 HR 매수하신 가격 그리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8,100원에 비중이 50%입니다. 네, 18,100원에 비중이 50%, 손실 중이신데 비중도 적지 않으시고 포트폴리오 살펴볼까요? 사람인 네. HR 한 종목 보유 중이신데 18,1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50%, 현금 비중 50%. 네. 네, 한 종목 보유하신 만큼 걱정도 조금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현금 비중이 조금 다른 분들보다 넉넉하다는 점이 조금은 그래도 긍정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람인 HR 이성규 팀장님께 한번 여쭤볼 테니까요. 같이 대화 나눠주시면서 고민 털어놔보시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사람인 HR을 지금 사신 지 얼마나 되셨죠? 한달 반이나 됐나 좀 제법 됐어요. 그때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타이밍이 이제 사셨던 것 같은데 일단 그 사람인 HR이 혹시 그 무슨 어떤 회사인지는 아시죠? 인력 수거 뭐 인력 관리 같은 거 뭐. 네, 그러니까 취업 알선 이런 회사를 하는 회사예요. 네. 그 온라인만 이제 온라인에서만 이제 전문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기업이 네. 사실상 그 모르시는 분들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나라에 그 다우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네. 다우 그룹의 계열사고요. 그다음에 그 다우 그룹이 또 이제 어느 그러니까 다우 그룹의 계열사 중에 유명한 게 뭐 있냐면 키움증권 아시죠? 네. 네, 거기가 이제 다우 그룹 계열사예요. 다 그 다우 그룹 건데 이 다우 그룹 자체가 어느 성장 방식을 이용하냐면 무조건 온라인입니다. 키움증권 오프라인 지점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없죠. 예. 키움증권 온라인만 전문적으로 해요. 사람인 예. HR은 사람인은 그 리크루팅 하는 그런 사이트인데 이 회사가 처음에 출범할 때 업계 바닥이었습니다. 바닥이었는데 예. 지금 업계에서 2위까지 올라왔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요. 온라인으로만 온라인에 엄청나게 강한 회사예요. 네. 근데 이거를 이 사람인 HR 사실상 그 주가의 평가로 보게 되면 뭐 우리 그 아까 정태근 전무관님도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주가 평가에 대한 자체는 사실상 이 기업은 제가 굉장히 하기 힘든 게 뭐냐면 이게 리크루팅, 그러니까 취업이란 사람한테 있어서 취업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사람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가 또 연동돼 있냐면. 다우 기술이라는 이제 다우 그룹의 그 어떤 그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이런 걸 맡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클라우드 컴퓨팅을 하면서 SNS 서비스도 같이 해주다 보니까 그게 이제 사람인 HR의 접목이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누가 어떤 인력이 좋다 하면 그게 그 상황에서 다 퍼져버리게 되거든요. 그 안에서 예. 이 사람인 HR 안에서 예.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서운 회사예요. 그만큼 성장성도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런 방식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근데 지금 작년에 기준으로 보게 됐을 때는 지금 한 20배 정도의 지금 PER이 형성이 돼 있고 PBR 기준으로는 거의 한 7배가 넘어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한 고평가죠. 그래서 추가적 하락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추가적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성이 굉장히 무섭다라는 거예요.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섭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은 밑으로 얼마큼 내려가냐 안 내려가냐 그거를 판단하는 게 우선적으로는 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하방의 지지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 14,700원 정도를 제가 일단은 손절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 일단 20배 PER이 좀 육박하는 그런 수준에서 물론 올해도 조금 더 이익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익 개선세를 반영한 제가 그 매수가가 지금 현재 18,000원 정도 되시죠? 네. 네, 그래서 약간은 높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2만 원 선을 목표 주가로 제시해 드릴 테니까 우선은 이 점을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근데 다우그룹 자체가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라서 네. 일단은 전반적으로는 좋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재무 구조도 많이 개선되고 있고 다만 네. 밸류 평가를 이 기업은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이 손절가, 목표가 구간만 좀 확실히 지키시면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전문가님, 이 주식이 상장된 지, 그래, 오래 안 됐거든요. 예. 그래, 상장되자마자 엄청나게 올라가가지고, 투자 경고까지 받고 이래가지고, 그 투자 경고가
해제되자 또 막 치고 올라가길래 네. 그래서 난 좋게 보고 들어갔더만은 17,000원, 18,000원대 근처에서 자꾸 무너지거든요. 네. 그 이 주식은 뭐 어떤 날은 막 상한가 갔다 그 다음 날은 또 뭐 또 내렸다가 막 이 영 종잡을 수가 없는 주식 같아요. 일단 뭐 시총액이 1,3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 뭐 상한가 올리는 거는 뭐 아무런 문제도 안 됩니다. 사실은요. 시총액이 작기 때문에 그만큼 변동폭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작은 금액이 들어가더라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는 항상 염두는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작은 종목들이 변동폭이 큰 이유가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네. 네. 시청자님 좀 고민 해결 되셨습니까? 예. 네, 답답하시겠지만 나중에 또 고민 생기실 때 개미들의 큐 연락 주시고요. 오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전화 받아봤고요. 그 사이에 문자가 또 들어와서 단문이 들어왔는데 먼저 뉴프라이드 상담 주셨던 3120번님, 이성규 팀장님 뉴프라이드라는 종목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속이 시원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상담 신청하셨던 2443번님께서 정태근 전문가님 매번 팔라고 가혹한 상담만 해주시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단문 보내주신 두 분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1054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두 종목을 보내주셨어요. 한 종목은 한화케미칼 29,000원의 비중이 20%. 어떻게 할까요? 이 속이 탑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또 한 종목은 SK케미칼 65,000원의 비중이 20%. 전망 좀 부탁드립니다. 두 종목 보내주셨는데 이분은 이쪽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총 40%네요. 참 저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저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팔아야 되는데 팔아야 말 못하게 하시니 참 저도 어렵네요. 일단은 보자. 일단 항상 그렇습니다. 일단 뭐 그 전문가마다 관점은 다 틀리겠지만은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그 객관적으로 항상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죠. 물론 뭐 종목이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조금 안 좋게 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화케미칼, SK케미칼 요번도 좋은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항상 저는 기세 안 좋은 얘기만 자꾸 드리는 것 같아요. 자꾸. 자, 일단 한화케미칼 차트에서 먼저 볼게요. 지금 중요한 건 딴 게 없어요. 지금 그 보자. LG화학 볼게요. LG화학 지금 이제 주가 완전 무너졌죠. 지금 30만 원 이렇게 지켜주냐 못 지켜주냐 지금 이러고 있고. 자, 호남 석유도 차트 보면은 지금 이제 30만 원에 항상 강조주였죠. 30만 원 지켜야 된다고. 근데 이게 또 이탈해버리죠. 이 대장주들이 밀리는데 그 밑에 한화케미칼도 그렇고요. 한화케미칼도 지금 이제 25,000 지지라인이 깨졌죠. 그리고 SK케미칼 같이 볼게요.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그 바이오 쪽도 있긴 한데 그 PET 수지라고 폴리에틸렌 수지라고 그 부분을 지금 이제 SK케미칼 그리고 KP케미칼 그리고 웅진케미칼 요 세 회사가 지금 이제 나눠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지금 최근에 빠지는 건 바이오 쪽보다는 화학 쪽이 지금 밀리기 때문에 같이 빠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보면은 지금 그 SK케미칼도 차트 안 좋죠. 자 볼게요. 자 한화케미칼 먼저 다시 볼게요. 자 제가 좋은 얘기를 드릴 수가 없는 게 자 잘 보세요. 25,000 지지선이 깨졌잖아요. 그리고 누가 봐도 지금 이제 단기 하락이죠. 이런 종목 가지고 매수 갖고 가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제가 조금 전에 삼성전기 그 전화 연결해서 말씀드렸죠. 삼성전기 어디 갔냐? 삼성전기. 아니 이런 종목 갖고 매수 이런 종목 갖고 상담하면 제가 갖고 있으라고 하지 제가 팔라 그랬겠습니까? 이거 무조건 홀딩이지 이거는. 근데 보세요. 한화케미칼. 이거 지지랑 25,000 깨졌으니까 29,000에 산 거에 상관없이 이거 무조건 팔아야죠. 25,000 지켜주면은 일단은 반등 노려보자 그런 얘기도 드릴 수는 있어요. 드릴 수도. 제가 제시한 게 반등씩 매도라 그랬죠.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지라인이 깨졌죠. 이거는 지지라인이 깨졌기 때문에 당연히 추가적인,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보세요. 5만원에서 25,000까지 빠졌어요. 25,000 지지라인이 깨졌죠. 그 15,000까지 안 빠지겠습니까? 지금 추세면은. 지금 이거는 다시 반등 줄 때 따라가도 안 늦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화케미칼 일단 가격에 상관없이 매도를 하시고요. 그 SK케미칼 같은 경우도 잘 보세요. 지금 요것도 지금 이제 2008년부터 보면은 17,000원에서 지금 이제 8만원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못 올라가고 있고 지금 아래쪽으로 봤을 때 가격을 보면은 요것도 아무리 가격을 잘 줘도 지금 5만 7천원이에요. 지금 5만 8,800원이죠. 1,800원밖에 안 나왔습니다. 요거 과연 지킬까요? 지키면은 갖고 계세요. 지키면은 일단 갖고 계시다가 65,000원 뭐 자 제가 추세선 그어볼게요. 67,000원에서 지금 이제 7만 원 정도 박스권 요 대응하라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만약 67,000원 못 지키면은 박스권 대응도 힘듭니다. 요거 못 지키면은 요 박스권이 하단 쪽 아래쪽으로 내려야 돼요. 57,000원에서
7만 원이니까 13,000원 빼면 5만 8천에서 13,000원 빼면 얼마입니까? 4차 4만 7천원인가? 4만 7천원 맞나요? 4만 7천원 정도 나오죠. 그래서 빡세크까지 하단까지 대응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 케미칼은 일단 지지라인 깨졌기 때문에 매도하는 게 맞고, SK 케미칼은 일단은 하단 5만 7천원 정도 지켜주는 거 보고, 지켜주면은 5만 7천원에서 7만 원 박스권 대응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내 종목이다 생각하시고 객관적으로 최대한 성의 있게 살펴주시는 거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님들도 아까 2443번님도 보내주셨죠. 아마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아이 테스트 들어왔습니다. 9713번님의 종목인데요. 매수가 2,700원, 비중은 20%, 22%고요. 장기로 가야 되는지 매도 시점을 알고 싶습니다. 아이 테스트 봐드릴까요? 네, 일단 이 기업은 반도체 테스트 업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나라에서 독점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독점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작년에 이렇게 테스트 물량들이 많이 나오진 않았었어요. 삼성전자 매출 추이 작년 거 이제 보거나 그러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1분기부터 이제 큰 폭으로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작년은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좋진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주가에 이제 반영이 됐는데, 그 이전에 11월 달에 상장이 돼서, 그 12월 달에 갑자기 삼성전자 올라가면서 같이 따라 올라가 엄청나게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저항대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보다 고평가 구간에 들어갔었던 거고, 그런 부분들이 저항대로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3,600원대가 역시나 그 저항대로 작용하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보면 힘없이 흘러내리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근데, 작년에 성장률은 물론 낮았죠. 낮았는데, 한 가지 이 점은 아셔야 됩니다. 이게 독점이라고 했는데, 테스트 관련해서, 얼마든지 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업체들은 많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진입장벽이 낮다는 얘기는 향후에 지금 성장성이 엄청나다, 물량 늘어나는 만큼 이 회사가 다 가져갈 거다라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들이 문제가 되겠고요. 그런 쪽에 이제 속속들이 진입하는 업체들도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인 이익은 그렇게 장밋빛 전망만은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거는 손절가를 지금 현재는 좀 짧게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550원 정도만 이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어차피 기술적으로도 지금 무너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시고, 목표 주가로는 사실상 올해 실적 부분들 주당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이 한 300원 정도 지금 나온다고 하는데, 나올지 아직 의문이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 주가는 3,000원 선 정도만 좀 제시를 해드리면서 이 부분만 좀 지키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이 테스트까지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정태근 전문가 이성규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지수로 살펴보니까 코스피는 1970까지는 그래도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들여다보니까 기관의 매도 물량이 조금 줄었습니다. 한 200억 원 정도로 줄어들었는데요. 앞서 김동섭 이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3월 7일 저점 1966포인트는 충분히 지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본다면요. 이어지는 오늘장, 내일장도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도 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